있죠. 그 김천 목사님이 쓰신 텍스트 보면 두 페이지밖에 안 돼요. 길을 찾는 그대에게가 모두 40챕터로 되어 있는데 한 챕터마다 두 페이지밖에 없고 오늘은 이제 첫 챕터예요. 제목은 찬빛단에서 보이는 것. 이죠. 이제 이게 찬빛이라는 말이 이제 성경 그 텍스트 보시면서 성경 창세기 그 1장 3절에서 4절에 있는 그 빛, 이걸 생각해서 쓰신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요한복음 1장이 생각나서 그 밑에 요한복음 1장도 복사해서 넣었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해놓고 또좀 밑에 내려가면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요한이 말하고 있죠. 그 김천 목사님이 이 책을 쓰실 때그 성경의 창조 이야기부터 시작하거든요. 그 성경의 창조 이야기를 왜이 지구의 기원에 관해서 천지 창조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이제 진화했다는 견해가 있고 또 이제 성경에 입각해서 창조되었다는 주장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두 부분을 절충해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기독교인들이 생겨났어요. 그걸 창조과학회라고 하는데, 우리 저하고 같이 지금 그 편집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권영민 누님도 창조과학회 했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창조과학회는 뭐 거의 사이비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데 과학자들 입장에서 볼때 그런 거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런 거예요. 근데 김천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어려운 난관이 뭔가 하면 첫 난관이 창세기 1장 3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했대. 그런데 그 태양이나 뭐 이거 별, 달 이런 걸 창조한 건 넷째 날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모순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빛 같으면 창조의 넷째 날, 태양과 뭐 1월 성신, 연월일 뭐 이런 걸 창조했다고 되어 있고, 자, 1장 3절에서 이 하나님 빛을 창조했다. 이건 전혀 다른 말이라서 좀 모순되잖아요. 여기서부터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시도가 이제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갑자기 요한복음이 생각나서 덧붙였는데, 그래서 그냥 빛이라고 하죠. 창세기에서는 빛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좀더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예수의 제자들에게서 좀 전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한은 그냥 빛이라고 하지 않고 찬빛 이렇게 말해요. 찬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전에 김상근 형님이 주일날 말씀할 때새 예루살렘 이렇게 말했죠. 그냥 예루살렘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예루살렘은 저기 유대 땅, 그 시온성, 이를 옛날에 시온이라고 부르던 그 동네, 그게 예루살렘인데 접두사를 붙여서 새 예루살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도 요한이 창세기에서는 그냥 빛이라고 했는데 요한은 찬빛, 이렇게 찬이라는 접두사를 붙여요. 그리고 우리도 교회에서 교제하다 보면 흔히 그냥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참 사람 뭐 이렇게 말하죠. 이 말들을 전부 통틀어서 이해하면 뭔가 하면 이게 물리적인 개념이 아니란 뜻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유행하던 말로 하면 인격적 개념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빛도 그 우리 눈을 사용해서 보는 빛, 뭐 태양의 그 달빛이나 햇빛에 의지해서 비는 빛, 형광등 빛에 의지해서 비는 그 알게 되는 빛,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자연과학적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중한 것들을 보게 하는 책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말씀을 듣다가 이걸 명백하게 구분하게 됐는데 옛날에 장로교에 있을 때는 이게 애매해가지고 헷갈리고 막 이랬거든요. 진짜
하나님이 뭐 사람을 그렇구나. 창조했다 할때 저는 속도풍이야. 어릴 때 어떻게 이해했는가 하면 떴어? 진짜 눈이, 응? 추워서 들어왔다. 아유, 진짜 부자거리. 음소거가 왜 이래 안 돼? 됐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이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하길래 진짜 우리 꼬마들이 미술 시간에 초등학생들이 미술 시간에 종이차를 사잖아요. 그래서 쪼물쪼물쪼물 딱 해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거기다 뭐 콧김을 훅 불어넣어가지고 사람이 탁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게 아닌 거라. 그냥 성경은 뭐이 창조냐 진화냐 여기에 대해서 밝히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는 거죠. 이 관점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봐야 이좀 우리의 이해가 인식이 좀 깊어지는 거죠. 빛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자연적인 빛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 캄캄했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말했어요. 뭐 남의 이야기 아니고 제 인생이 그랬거든요. 제 인생은 정말 캄캄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저 30대 초반에 그렇게 캄캄할 게 별로 없었는데 왜 그렇게 캄캄한지 몰라요. 한치 앞을 볼수 없는 캄캄한 밤이었는데 어느 날 내게 한 줄기 빛이 찾아왔어요. 빛이 창조된 거죠. 축약해서 말하니까 뭐 빛이 있을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렇게 쓰는 거지만 사실은 이게 그냥 뭐 하나님이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그 천지 창조가라는 영화를 보니까 왜그 하나님이 어디서 막그 돌비 사운드로 크게 때리면서 목소리를 말하잖아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면 이제 빛이 짜잔 하고 나타나고 전부 이런 식으로밖에 이해를 못 하거든요. 영화는 다 그렇게 만드시더라고. 근데 우리 인생을 비추는 빛 이거는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어떤 사람을 만나서 또는 어떤 말씀을 듣는데 내가 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 신기하다. 이게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김천 목사님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 사람이 성숙해감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에서 점차 눈에 보이지 않는 귀중한 것들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게 참 중요한데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도준이 없으니까 이야기인데 도준이하고 이렇게 자주 만나고 전화도 맨날 오늘도 몇 번이나 왔는데 이렇게 전화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에 내가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조금 이제 조금 성숙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준이의 말의 표면만 보거든요. 그러면 저기 완전 거칠게 말해 이래가지고 왜 초반에 형제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불편해하고 이랬잖아요. 또 도준이는 도준이대로 지 마음을 몰라주니까 너무 속상해하고 막 밤잠 못 자고 막 불면증 시달리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다니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야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전에 눈으로는 보이지 않던 거죠. 뭐 도준이 마음이 눈으로 보이겠습니까? 잘안 보이는데 이상하게 제가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조금씩 철이 들어가면 철이 들어갈수록 이 형제의 마음이 조금씩 포착돼요. 그냥 너무 신기한 거죠. 내가 어느 날 들어서 야 도준이는 좀 표현이 거친데 직관은 굉장히 발달해서 흐름을 딱 꿰뚫는 눈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표현을 잘 못해.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준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대신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도 막 민법 책 뒤져가지고 막 공부해가지고 도준이가 전에 막 재단법인을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 막 혼자 막잘 모르면서 막 날뛰고 이랬잖아요. 다른 분들은 음소거 해주세요. 잠깐만 최명수의 음소거 내가 해야 되는데 이씨. 뭐 됐네. 아이고 그래가지고요. 내가 교회 생활하면서 요즘 본격적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고 자주 간증 드렸는데 이렇게 전에는 내가 미처 보지 못하던 어떤 것을 보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참 빛이 제 안에 들어와서 조금씩 이제 그제 보는 시야가 넓어진 거예요. 오늘인가? 내 단톡방을 이렇게 보다가 내가 대충 들었던 거 있잖아요. 그걸 성미아자매가 딱 캐치해 가서 딱 우리 단톡에 올리더라.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이영화 형제가 말씀하면서 죽음조차도 쓰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 생명의 빛이 예리하지 않을 때는 그냥 드러넘길 수 있는 말인데 그걸 성미아자매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이제 죽음만 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죽음조차도 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제 알아들은 거죠.
그 저하고 같이 뭐 이렇게 일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정말 예리하더라니까. 이게 빛이 정확하게 비치니까 그게 분별이 딱 되는 거죠. 포착이 딱 되는 거죠. 진짜 좋은 관점을 딱 해놨더라고. 내가 내말안 들으면 믿긴 하지만 관점을 보면 내가 부정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써놨대. 은연에게 감사합니다. 감사 뭐라 뭐라고 써놨어요. 거기도 보면 너무 신기하게 있잖아요. 이게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면 다른 사람의 말이 이제 마음이 알아지는 거죠. 주의 있게 들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정말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제 사람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학부모들 같으면 내가 동화책 한 권을 예를 들어서 참 말하고 싶은데 참 입이 근질근질하는데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천연적인 눈이나 천연적인 빛으로는 보이지 않는 다른 빛 안에서 비로소 보이는 것이 점점 넓어지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 이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김 목사님 쓰시기를 사람이 불행한 것은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우리가 저는 내밖에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사정이 이런 게안 보인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맨날 막 내만 옳다고 하고 뭐길 가는 사람 다 붙잡고 물어봐라. 내 말이 맞지? 하고 다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제 우리가 다른 것을 보게 된 거죠. 참 희한한 일이에요. 어떻게 저한테 이런 게 비쳤는지. 오늘 내가 감삼초등학교 가서 학부모 연수를 했는데 그 감삼동이라는 곳이 대구에서는 별로 이렇게 부유한 동네가 아니거든요. 잘못 사는 동네예요.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전부 막 어렵게 사는 이런 아줌마 학원에 뭐 비싼 학원에 보내거나 이런 아줌마들이 아니거든요. 거기 도서실에서 이렇게 제가 내 아이 키운 이야기를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내가 이 아줌마들의 사정이 보이니까 갑자기 내가 울컥해가지고요. 세상에 내가 그 학부모들한테 강의를 하면서 교회에서 간증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그랬더니 막 엄마들이 막또 나를 또 기살리 준다고 박수를 얼마나 치는지 막 희한해서 학부모 연수하는데 막 이런 일이 생겼는데 이 마음과 마음이 이제 읽어지면 신기하게도 그걸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아이 키우면서도 이런 일이 많았는데 전에는 내가 밖에 모르니까 애 공부만 잘하면 막 좋아하고 공부 못하면 반 죽이고 이랬는데 그 얼마 전에 있잖아요. 한뭐몇년된 얘기인데 우리 애가 로스쿨 가려고 로스쿨 가는데 가장 중요한 시험을 치러 서울에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이 이제 차를 타고 그 동대구역에 애를 떨자주러 간 거죠. 우리 와이프하고 애는 올라가고 이제 3일 전에 미리 준비하러 올라가고 저는 태워주기만 하러 갔는데 아 내가 오랜만에 동대구역 가니까 너무 막 어디 주차할 데를 못 찾겠는 거야. 신세계 백화점 생기고 이래가지고 뭐 교차로랑 뭐 그게 옛날처럼 안 그렇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야, 어따 시험 되노? 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이제 대답하는 말이, 조짜로 가가, 뭐 조짜로 익하는 거라. 그런데 신경질이 확 났어요. 그 자매들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조짜로 쭉 가가, 뭐 익하는. 저는 이제 50m 직진해서 좌회전, 뭐 이런 식으로 말해야 내가 알아듣거든. 그리고 뭐 조짜로, 익자로 하면서 지시대명사 쓰니까 내가 열받아가지고 신경질이 확 났어요. 그렇게가 알아듣나 이카니까 있잖아요. 갑자기 우리 애가 시험 치러 간다고 굉장히 예민해 있다가 애가 갑자기 있잖아 내 옆에 조수석에 앉아 있다가 에이 씨발 중요한 시험 치러 가는데 싸우고 지랄이고 하면서 막 애가 막콱 하는 거라. 와, 그 순간 우리 둘이 엄마하고 아빠가 얼음 돼가지고요. 눈치만 슬슬 보고 막 나는 막 서러버가 막 울고 있잖아. 운전하면서 막 울었다니까. 저 새끼 저기 그럴 수가 있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식이 지금 아빠한테 그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원망이 생겨가지고. 불타고 막 나는 거라. 나는 속에서 계속 이제 이 송사가 막내 머릿속에 오는 거라. 자식이 그럴 수가 있나? 저 새끼 저게 그럴 수가 있나? 이런 거. 그래가지고 겨우 이제 주차할 때 찾았어요. 그래, 우리 와이프가 내렸어. 우리 애가 한 3초 동안 안 내리고 있는 거라. 왜? 아빠가 안 내리니까. 평소에는 제가 항상 그 내리면 나도 따라 내려가지고 애꼭 끌어안고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하고 사랑한다 하고 이렇게 보내거든. 근데 내가 지금 불타고 나가 내리기가 싫어. 그러니까 우리 애가 한 3초쯤 기다리다가 에이 씨발 끝까지 안 도와주네 하면서 트렁크 끌고 내려가 갈락하더라고. 그 찰나 있잖아요. 내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전혀 다른 마음이 드는 거야. 고전까지만 해도
이 새끼 저기 아빠한테 그럴 수가 있나? 이 마음이 나를 계속 송사해가 내가 그게 못 이기가 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애가 3초 동안 내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다른 마음이 탁 들어가지고 애가 저 중요한 시험을 치러 가니까 몹시 긴장해 있구나. 이 마음이 딱 읽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고개를 젓고 이렇게 정신을 차려가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한 바퀴 삑 돌아가지고 애한테 갔잖아. 그래가지고 막 끌어안고 막그 동대교에서 부둥켜안고 울고 있잖아요. 우리 아들 중요한 시험 치러 가니까 너무 긴장했구나. 너무 미안하다 하면서 괜찮다 하면서 뭐 아빠 성질은 원래 그렇고 엄마 표현법 원래 그런데 네가 너무 긴장해서 그렇다 미안하다 뭐 이렇게 마음을 막 풀었거든. 그러니까 그제서야 애가 막 울면서 있잖아. 아빠 미안해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기차를 타고 갔어. 근데 신기한 게 기차 안에서 또 애가 막 전화가 와. 전화가 와서 아빠 엄마는 씨내 마음 하나도 안 풀어준다 하면서. 그래서 차에서 또 한참 동안 통화를 하고 막 이렇게 교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마음이 다 풀어졌어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 시험을 치러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아이는, 우리 아이는 이제 그 전에 일본에서 1년 동안 생활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외국 땅에서 생활하면서 막 긴장하고 힘들고 이런 스트레스를 지 온몸에 받고 있다가 그 긴장이 팍 풀린 거라 그 사건으로. 욕시껏하고 이제 아빠한테 확 해보고 이러니까. 우리 가족이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야, 진짜 시험 치기 전에 네 스트레스 해소 잘했다. 정말 편한 마음으로 시험을 쳤구나 이렇게. 그래가 그놈의 시험에서 전국 9등을 했잖아. 우리 생각보다 훨씬 잘친 거죠.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내가 아이의 마음을 잘 몰랐는데 이상하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그죠? 상대방의 마음이 보인다니까 빛이 오니까 이 사람의 마음을 읽는 빛 이런 게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참 신기하더네요. 그러니까 정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지은 사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쓰이게 한다.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라 했잖아요. 진짜 해보니까 우리가 사람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니까 그 상대방이 우리로 하여금 다스려지잖아요. 그 아이의 마음이 저한테 컨트롤 된다니까. 우리 지금 원래 33살, 34살인데 지금도 있잖아요. 무슨 일 있으면 아빠한테 통화하고 전화하거든요. 요즘 지가 돈 버니까 뭐 엄마한테 돈 돌라고 뭐 카톡하는 일 없지만 32살까지는 항상 그랬어요. 돈 필요하면 엄마한테, 위로가 필요하면 아빠한테. 너무 고맙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이제 오늘 그 텍스트대로 하면 우리가 찬빛 안에서 거하는 거죠. 찬빛 안에서 거하는 것. 이걸 김천 목사님은 그죠? 진짜 사람에게 주신 고귀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라. 그 예수님은 그렇게 말했다네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했대. 근데 제자들이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녹음해가지고 요즘처럼 막 그렇게 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겪고 난 후에 수십 년이 흐른 후에 복음서가 쓰여졌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녹음하거나 아니면 뭐 기록해놓거나 이런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제자들, 이 말을 쓴 나는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했대. 예수님 말한 걸뭐 수십 년 동안 기억했다가 쓴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인생의 빛이 된 거라. 그러니까 지가, 이 뭐야,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유추해서 쓴 거죠, 사실은. 베드로가 뭐 그렇게 썼잖아요.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대. 증거 있어요? 녹음한 사람도 없는데? 그게 아니고, 그거를 쓴 사람에게 그렇게 인식되어 온 거죠. 저도 지금 지나서 생각하니까, 아, 내 인생 안에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내게 유전되었구나. 이 그리스도로 세상을 살아보니까 내가 전에는 모르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게 된 거예요. 그것도 요즘은 뭐 즉시복음 카드인데 즉시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철이 들면 들수록 형제들의 마음이 더 알아져요. 최근에 저는 이 투팬 모임을 하면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도준이의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기 뭐 말을 왜 저렇게 거칠게 하는 거 이렇게 생각했거든? 아니 그놈의 그 인천 갔다 온 공항에서 갔다 와가지고 내 새벽 1시에 그 감동적인 글을 써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밑에다 뭐라고 해놓은 줄 알아요? 또 이상한 글을 또 써놨죠. 거친 글.
사탄의 복음이다. 하면 신 못되는 사탄의 복음이다. 이거예요. 근데 도중에 하도 그러길래 내가 그걸 유심히 들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도중에 말을 알겠더라니까. 아, 그건 그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을 광야로 끌고 간 마귀가 시험을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해보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말한 거예요.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건 사탄의 속삭임이죠. 근데 예수님은 사탄의 속삭임에 대해서 사탄의 언어로 대답한 게 아니라는 거라. 도준이 주장에 따르면. 만약 사탄의 언어대로 말할 것 같으면 난돌똥 만들 수 있어. 또는 나는 똥못 만들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예수는 사탄의 언어에 갇히지 않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신모띠도 성전 뭐지? 아,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뭐 천사를 시켜서 네 발끝 하나라도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송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내려 보라고 송사하는 사탄 앞에서 나는 뛰어내린다 또는 난못 뛰어내린다. 이렇게 하면 이거 사탄의 은혜에 갇힌다는 거라. 도준이가 철학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도준이가 이걸 이해한 다음에 이제 그걸 우리 단톡방에 쓰더라고. 근데 너무 짧게 쓰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최근에 내가 도준이가 하고 싶은 말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도준이 전화 왔길래 내가 이렇게 말했거든. 도준아, 니는 너무 직관적이고 똑똑해가지고 그 열수 앞을 내다보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니말못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이런 유명한 말이 있다 하면서 내가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 이게 더 중요하다. 니가 그러니까 카트라인을 좀 낮춰라. 나도 상당히 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도 니 말을 알아듣는데 이래 오래 걸리지 않냐. 근데 보통 우리 단톡방 있는 분들이 어떻게 네 말을 알아듣겠노? 이렇게 하니까 도중에 뭐라 칸줄 알아요? 그래? 그걸 못 알아듣는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지는 지가 하는 말을 다 알아듣는 줄 알고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못 알아듣잖아. 짧게 써가. 그래, 좀 기다려봐라.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해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마음을 말을 내가 한번 해볼게. 하면서 내가 이렇게 오늘 약속했어. 그러니까 그 형제가 하는 표면만 보는 게 아니라 도준이의 속마음을 내가 이제 좀 이렇게 읽게 된 거야. 함께 부딪히면서 알게 된 거죠. 우리 은숙이는 뭐 맨날 도준이 옆에 붙어 사니까 좀더 잘할 거야.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전에는 저는 그거 몰랐거든요. 그냥 표면만 보고 이 새끼 지랄하네 하고 막. 김상근이 뭐라 캔줄 알아요? 어제 도준이한테 전화해가지고 도준이 보고 야 도준아 니 제발 상도하고 좀 싸우지 마라 하면서. 둘이 화목해도 지금 일이 될똥 말똥한데 너희들이 맨날 싸우면 뭐가 되겠노? 이렇게 한다니까. 근데 도준이나 저는 싸우는 게 아니거든요. 이 티키타카 하는 거지, 성내하고 저하고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이제 도준이한테 내 마음을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요즘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게 옛날 같잖아요. 조금 전진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까 내가 도준이를 돕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도준이가 그렇게 결사 반대가 재단, 유지재단 만든 걸 반대하고 막 이래가지고 도준이 혼자 힘으로 막았잖아요. 근데 저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고 도준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생각하게 됐어. 그래서 오늘 막 민법을 뒤지다가 그걸 조문을 찾아내가지고 우리 단톡방에 올렸잖아요. 이렇게 뭔가 하여튼 제게 조금씩 지경이 넓어진다는 느낌이 들고요.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연약하고 가난한 형제의 마음을 이렇게 대신 표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단톡방에 조금 전에도 오늘 오전인가도 보니까 왜 우리 지영이가 막 죽겠다 하면서 막글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영이의 마음을 읽고 지영이한테 전화해가지고 아 순영이구나. 그래가지고 그 지영이의 마음을 귀하게 사서 순영이가 이렇게 단톡방에 글을 올렸어요. 전부 이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에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 훨씬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신기하게도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다 보니까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쓰신 게 뭔가면요. 이런 비단에 있는 사람은 마치 밭에 묻혀 있는 보물을 본 사람과 같답니다. 참 비단에서 자기가 살아온 길을 돌아본다면 귀한 보석들이 널려져 있는 것을 본 것처럼 삶의 한순간도 버릴 것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저는 이 목사님의 마음을 다는 모르지만 제대로 조금 경험한 것이요. 제가 지금 살아보니까 내 인생에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제 인생이 뭐 하나님께 사용되겠다고 산 적이 없잖아요. 저는 그저
내가 좀 아쉬워서 우리 애는 내처럼 학교 못 다니고 공부 못 하고 이런 거 너무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명혁이 이런 내가 겪었던 아쉬움을 좀 겪지 말고 키우자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내가 온만 소리 다 했죠. 새끼 저거는 잔여기에 미쳤다 이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제가 아이를 키웠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내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있었던 성공뿐만이 아니라 실패까지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강의하러 나가서 학부모들 만날 때 내가 명이 잘 키워가지고 뭐 수학 공부를 이렇게 잘 시켰어 뭐 수능에서 100점 맞았습니다 이게 통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내가 아이에 대해서 마음을 잘 몰라가지고 뭐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간증하고 이러면 엄마들이 마음이 활짝 열리더라고. 하여튼 지금 생각하니까 지나오면서 하나도 뭐 놓칠 게 없어요. 7살 때 아버지 돌아가신 사건도 내가 강의하러 갈 때마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렵게 살아서 나는 공부에 대한 아쉬움이 너무 커서 우리 아이를 이렇게 키웠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고 내 인생에서 버릴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비단에서 우리가 살아온 길을 돌아본다면 내 인생 도체에 이 보석이 널려 있는 거죠. 이 물질로 말하면 보석이지만 인격적으로 말하면 이 그리스도가 도체에 널려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인가? 제가 좋아하는 그 비유가 있는데 천국에 관해서 예수님이 쭉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양한 비유들이 그 마태복음 14장이 싶은데 그게 기록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천국 마치 창고지기가 그죠? 창고 안에서 옛것과 새것을 자기 마음대로 꺼내오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도 살아보니까 어떤 사람 만났을 때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내 인생의 어려움을 꺼내서 이야기하고 위로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후에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간증하면서 또 마음을 얻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짜 인생이 버릴 것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이거 진짜 교회에 우리가 원치 않던 어떤 흐름이 생겨서 후배 모임을 함께 하면서 요즘 제가 너무 신기해요. 너무 바쁘잖아. 맨날 전화 오고요. 저한테 전화 온 사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만 해도 모든 데서 전화 오고 막 너무 신기해요. 형제들에게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바쁘기도 오만상 바빠 내가 단톡방 방장이 될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단톡방 방장이 너무 재밌더만 왕관 뺏어가 막 주고 막이 너무 왕관놀이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형제들 삐질까봐 지금 함부로 뺏지는 못하는데 한 일주일 있으면 다 뺏어가지고 또 왕관 안 써본 사람한테 나눠주려고 그러면서 더 섬세하게 형제들의 마음을 이렇게 그 읽게 되고요. 또막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개인적인 카톡 보내가 막 하소연도 하고, 내가 점 찍은, 대한민국 이름 없이 점만 찍은 사람 다 쫓아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전화 와가지고 자기 사정을 막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 신기해요. 제 교회 생활의 폭이 확 넓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인격적인 빛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춰와서 이 비단에 우리가 거하니까 전에 놓쳤던 것들, 정말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소중했던 것들을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어두컴컴한 데 사니까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부딪히고 벽에 뭐 헤딩하고 이랬잖아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눈이 멀어가지고 7개월인가 투병하고 있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머니가 화장실은 자기 방 바로 옆에 있으니까 찾아갈 줄 알았다니까. 근데 어머니가 시간이 흐르니까 나중에는 공간 구분이 안 되는 거라 앞이 안 보이니까. 그 화장실을 못 가고 가다가 벽에 부딪히고 머리 막 찢고 막 이래요.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어머니는 그 앞이 안 보여서 그랬지만 우리가 이 인격적인 빛이신 그리스도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 걸고 싸운다. 지금 생각하면요. 제가 우리 자매하고 맨날 싸우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맨날 노름하고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잘못해놓고 말싸움 벌어지잖아요. 내가 말을 훨씬 잘하거든. 논리적이거든. 싸우면 내가 항상 이겨요. 그럼 우리 마누라는 이게 아닌데 하면서 막 속상해가 막 울고 막 진짜 캄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에 벽에 부딪히고 머리 깨지고 막 인생이 불행해지고 막 이랬던 거죠. 정말 감사하게도 이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는 빛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형제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 이런 게 언제 있었겠어요? 내밖에 모르던 우리가. 근데 함께하는 형제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고 예. 정말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이런 새로운 것을 하나하나 이제 발견하고 경험하고 또 이렇게
더 선명하게 보아가는 이 기쁨, 이 즐거움. 저는 요즘 이걸 누리면서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도와주고 또 마음으로 함께 해주고 응원하고 이러는 분들이 너무 고맙고요. 요즘처럼 내가 칭찬 많이 듣고 사는 적이 없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